1차 단속 때 20만 원, 3차 단속 때 5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놀러와 함께 더 행복해지는 반려생활,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중요한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뭐 언론에서 뉴스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행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2020년에 법이 통과가 됐고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법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과 3항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2m만 알고 있는데 사실 2월 11일부터 바뀐 법이 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주택 안에서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용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강아지를 안거나 아니면 목줄의 목덜미 부분 아니면 하네스의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신기한 건 오피스텔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대요. 법이 참 이상하죠? 산책할 때도 이거를 바닥에다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단이나 이런 걸 안고 가래요. 우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됩니다. 앉지 못하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잡거나 목줄 부분을 목에 가깝게 잡거나 하네스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그런 하네스 있죠? 손잡이를 잡아라가 되는 거죠. 조금 걱정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산책줄 2m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이 2m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면을 기준으로 2m인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m인지 근데 정답은 줄의 길이가 2m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세상이의 산책줄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는 3m짜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안 재봤거든요. 한번 재보게요. 1.8m짜리 줄입니다. 이 정도 길이의 줄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꽤 길죠? 지금 두 손을 제 몸에 붙여도 이 정도 길이고요. 만약에 팔을 뗀다면 이 정도 거리까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1.8m 줄도 그렇게 아주 짧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2m 안쪽에 줄을 쓴다라고 한다면 팔이 떨어지거나 접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한테 소통만 잘 한다면 재미를 주면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자와의 거리가 아닌 산책줄이 2m 이내여야 된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쓰던 3m 줄 아니면 자동줄. 자동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소형견 같은 경우는 3m, 4m 아니면 조금 중형견 이상은 이 큰 자동줄 같은 경우에는 5m까지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못 쓰는 건가요? 이런 거 쓰고 다니면 단속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아무리 긴 줄을 들고 다녀도 2m로만 잡고 있으면 돼요. 긴 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강아지 산책줄에 2m를 선으로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손으로 잡고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자동줄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산책 교육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저도 제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동줄입니다. 자동줄 가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줄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험하고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보통 잡았을 때 멈추고 손을 풀고 있으면 막 늘어나잖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자동줄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눌렀을 때 늘어나고 손을 떼고 있을 때는 고정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책할 때 사고가 갑자기 내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강아지들이 빵 하고 뛰어나가는 경우에 내가 안 누르고 있으면 5m까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자동줄 가지신 분들은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2m를 막 이렇게 계산하고 다니겠어요? 네, 그리고 3m 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m까지 선을 그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두 손으로 잡고 다니게 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있어요. 2m를 넘은 상태에서 산책줄을 하고 돌아다닌 경우에는 1차 단속 때 20만원, 2차 단속 때 30만원, 3차 단속 때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단속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 산책하다 보면 이런 거 단속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1년에 한두 번씩 일제 단속 기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단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거 뭐 2m 10, 2m 20 이런 거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자동줄 막 길어져서 5m 이건 누가 봐도 2m 넘어간다 라고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아마 단속할 거예요.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법은 시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패티켓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공용주택 안에서, 공용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보시면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복도에서. 근데 사실 행동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으면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안고 있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 그런 공용 공간 안에서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들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강아지들이 긴장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도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 보이죠. 혹시라도 내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사실 대형견입니다. 대형견 도우미는 네, 저희 마스코트 중 하나인 레이입니다. 제가 만약에 레이를 키운다면 맨날 아파트에서 산책하러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우 무겁다 너.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안고 다니다가 더 위험할 수 있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뭐 안에서 복도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안고 다니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목줄을 하고 있다면 줄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목줄을 잡거나, 하네스를 한 친구라면 하네스를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벌써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렇게 멈춰 있을 땐 이게 가능한데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공용 공간 안에서 목줄 잡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 복도가 좀 긴 곳이거나 이러면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소형견과 마찬가지로 하네스나 줄에 이렇게 여기에 손잡이가 달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편한데 우리 집 산책 줄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한 번만 목줄에 좀 가깝고 내 팔 길이에 맞는 곳에, 내 팔이 좀 너무 불편하지 않는 곳에 매듭 하나만 지어주면 공용 공간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줄을 짧게 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게 실제로 행동 전문가들은 산책할 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좀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줄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을 때 강아지들이 더 긴장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하는데,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줄이 너무 짧게 이 텐션이 느껴지게 되면 강아지들은 내가 fly,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fight을 선택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을 그런 공용 공간 안에서 짧게 이렇게 들고 이동을 우선 법적으로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면 더 긴장해 주셔야 돼요. 더 잘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용 공간 안에서 갈 때는 딴짓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여지를 남기지 말고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뀐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썼던 책들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한 줄의 길이는 3m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은 행동 전문가들이 줄이 너무 짧아서 지속되는 텐션이 강아지한테 갔을 때 산책에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싸우는 반응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유로운 길이의 줄을 사용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더 추천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서 연습이나 공부를 안 해요. 3m 줄 이렇게 길게 쓰는데 강아지도 컨트롤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강아지와 소통을 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녀야지 3m 줄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길게 그리고 자동줄로 5m 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2m 줄은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의 또 일부 주 이런 곳에서는 6피트, 6피트면 한 1.8m 좀 넘어가나 그럴 거거든요. 이렇게 제한한 곳도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포스터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줄에 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이거는 행동학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포스터를 만들었겠죠? 느슨해져야지 개물림 사고는 줄어듭니다. 줄의 길이가 2m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하면 또 어떤 분들이 보고 계속 땡기고 다니실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확률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더 일어날 수 있어요. 땡기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줄의 길이는 2m지만 2m 안에서도 느슨해져서 나랑 가깝게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걷는다라는 느낌의 포스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포스터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법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맞는 뉘앙스야? 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매년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 하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하루에 6건으로 이게 매년 그렇게 증가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6건. 그래서 1년 총 2천 건 정도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하나 딱 박아놓으니까 어때요? 아, 개들이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좀 심심해서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하루 교통사고 건수 통계 라고 쳐보면 교통사고 하루 평균 여기 보시다시피 595건, 하루 평균 10명 사망, 885명 부상. 억울하지 않나요? 물론 줄여야 돼요. 6건도 하루 평균 6건, 1년에 2,000건도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줄여야겠지만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개물림 사고만 더 자극적으로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좀 더 합리적이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 수 있게 조언도 해야겠지만 이런 법들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힘든 이 과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거 하나 더는 산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법이 제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뉴스에 나온 개물림 사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바뀐 법으로 2m 줄 제한한 걸로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는 그 많은 것 중에 제 기억으로는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자동줄을 썼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문사건. 대부분 진짜 실수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될 사람들이 키워서 생긴 개물림 사고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너무 이렇게 산책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무조건 강아지를 키우면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국가에서나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뭐 시험을 보고 강아지를 키우게 한다거나 주기적인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의무화한다거나 이 법을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더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목줄 2m 그리고 공용주택 공용공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꼭 잘 지키셔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놀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